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지구촌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차이가 있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운명 공동체, 이웃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위협을 받는 경험을 했고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3.6%, 해바라기유는 42.6%, 러시아도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 쌀 자급률 92.1%로 자급이 가능하지만 우리 역시 다른 곡물 수입 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만큼이나 식량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구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죠.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주꾸미. 봄에 입맛을 돋구는 데는 아주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주꾸미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요? 회로 먹어도 좋고요. 통째로 삶아서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이 나죠. 또 양념 슥슥 발라서 석쇠에 구워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매콤한 향과 맛. 순식간에 명품 술안주가 등장하게 되죠. 참말이 주꾸미 1년이 즐거워 나눠주는 맛이 더 좋아.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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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면 나와 느면 나와.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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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면 나와 느면 나와. 추가열의 느나느나 들으셨는데요. 노래 속에 나오는 주꾸미.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죠. 이른바 쭈삼. 벌써 군침이 돌지 않으시나요? 삼겹살과 각종 채소를 쫑쫑 썰어놓고 주꾸미와 함께 지글지글 볶아주면 매콤한 밥도둑이 탄생하는데요. 주꾸미의 DHA와 타우린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을 중화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 착한 식재료 맞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요리하든 그 맛과 멋이 살아있는 것 같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우리 농수산물인 주꾸미 많이 드시고 건강한 봄, 건강한 일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꾸미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맛있게 먹는 나만의 비법까지
주꾸미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전 세계가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네. 주요 7개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국제 곡물 수출국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군요. 네. 마치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예. 국제 곡물 수출국 기구가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13일 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요 7개국 농업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곡물 수출국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때문에 밀,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 해바라기 가루 등 여러 작물들이 수출되지 못하고 예. 이제 항구에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식량 안보 위협에 대응할 영향력 있는 이런 조직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창지대고요.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저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곡물을 그러니까요.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 독일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이 대러 제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의도적인 곡물 전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곡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비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밀 수출은 주요 항구를 점령한 러시아의 봉쇄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 타격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회의에 참석한 독일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곡물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계산을 했다 이렇게 네, 비판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집중적으로 포격해서 수출기를 막았고요. 그래서 곡물 수출도 못하고 비료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력도 급격히 악화시키는 전략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농장에 들어가서 농기계, 곡물 씨앗 등을 대거 약탈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 이후에 곡물 40만 톤을 약탈한 것으로 수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굶주림, 사회 불안, 에너지 불안을 일으키고 있고 민주적인 가치까지 급격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에다가 인권 유린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도마저도 밀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더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산과 우크라이나산의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았던 인도가 네. 13일부터 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식량 안보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네. 현지 시각 16일 날 유로넥스트 시장에서 밀 가격은 톤당 435.25유로까지 올라갔는데요. 13일 기록했던 최고가 422유로를 나흘 만에 깼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밀 선물 가격이 6% 가까이 오르면서 부셸당 12.475달러 기록하면서 두 달 만에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13일 밤부터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올 봄에 이례적으로 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이것 때문에 밀 생산량이 감소했고 또 가격 상승 때문에 식량 안보 위협이 커져서 인도산 밀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지역에서 밀과 밀가루 가격이 각각 20에서 40%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아유, 야, 듣기만 해도 팍팍해지는 그런 네, 느낌인데. 맞습니다. 지금 유엔이 나서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식량 수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출기를 여는데 합의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흑해열한 항구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이 곡물 수출길이 막혔고요.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유엔이 직접 나선 겁니다. 네. 구테 사무총장은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와 베라루스산 칼륨 비료 수출 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일부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요 칼륨 비료 핵심 공급국인데 서방의 제재 때문에 비료 수출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구테여 사무총장이 지난달에는 모스크바, 키우, 앙카라 차례를 방문해서 전쟁 문제 그리고 식량 안보 현안들을 이 나라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아직까지 뭐 진지하게 협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흑해 일대 그리고 터키가 유엔의 제안에 대해서 참여 의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6일 날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이번 주 후반쯤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폴란드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대해서도 맞서야 된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직접 만났고 또 개발도상국 일부를 위협하는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이 이번 주 후반쯤에 나올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유럽 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세계 금융기관들이 식량 안보, 농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곡물 공급량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소비 부분에서 이렇게 네. 식량 비중이 높은 뭐 아프리카, 중동, 네.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식량 불안 때문에 더욱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폴란드 총리와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날 직접 주재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세계 식량 안보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때문에 네. 다들 고통받고 있는데 아,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맞아요. 분들도 좀 계신데 과일의 왕입니다. 두리안. 요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리안의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예. 올 들어서 굳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두리안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농식품부 차관은 3월 말부터 4월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두리안 생산량이 50% 가까이 줄어들면서 아이고. 올해 두리안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를 거라고 원래 정말. 비싼 과일인데 네. 더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호불호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가격 상승에 그래서 더 영향을 미친 거라 설명했습니다. 네. 예, 말레이시아 두리안 가운데 가장 비싼 품종이 하나 있는데요. 네. 블랙톤이라는 것인데요. 올해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링깃. 우리 돈으로 거의 3만 원도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외 다른 품종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망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의 왕으로 꼽히는 두리안은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크림같이 부드러운 맛 때문에 천국의 맛과 지옥의 향을 가진 과일이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네.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두리안 얘기도 드렸고 미국에서는 분유가 또 부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 해소까지 몇 달이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을 분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의 분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업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공급난 해소까지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도했습니다. 네. 시밀락 분유 제조사인 에버트는 미시간주 공장 재가동 문제를 미식품의약국 FDA와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에버트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공장은 지난 2월 달에 시밀락 분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가동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다시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이기까지는 앞으로 수주가 더 필요하다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동안의 아기들은 뭘 먹습니까? 엄마들 그 모유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장 공급 부족은 타개하기 위해서 에버트가 네. 아일랜드 공장에서 다시 네. 매일 분유 제품을 공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 영양음료 생산 라인을 유아용 액상 분유 생산 라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엠파밀 분유를 생산하는 경쟁사인 레킷 벤키저 그룹은 분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 야간에도 교대 근무팀을 투입해서 공장을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트와 레킷 벤키저는요 작년 기준 미국에서 유아용 분유 시장의 80% 차지하는 양대 산업입니다. 네.
이렇게 큰 회사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네요. 시장에 공급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문제가 겁니다. 생기네요. 네. 네, 소규모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지하는 지분이 적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려면 FDA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사업을 하기 쉽지 않군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올가닉 분유를 생산하는 페리고는요 당장 수요가 쏠리는 특수 분유 제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유 제품을 생산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유통업체들은 1인당 분유 구매량을 그래서 4통으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배급제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식용유도 뭐 인당 몇 병 이상 못 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워싱턴에 있는 정치권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미 하원 소관위원회가 오는 25일 날 분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FDA는 기존을 충족하는 해외 분유 제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심사 절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막을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네.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새들만 걸리는 건데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몬트로즈 카운티에 있는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4월 28일 날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감염된 남성은 교도소 출신 전에 고용 프로그램 하나로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던 델리 카운티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수감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가금류 밀접 접촉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 감염자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콜로라도주 보건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40세 미만이고 별도의 증상 없이 피로 증상만 보고가 됐고요. 피곤한 것만. 네.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서 격리가 돼서 지금 항바르스를 받고 치료 지금 받고 있다고 치료 합니다. 받고 있고, 네. 이 남성에 감염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H5N1형 바이러스고 네. 이 가금류와 조류에서 전염성이 높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낮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 이후 H5N1형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500명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H5N1형 유형의 인간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가금류를 접촉할 때는 장갑을 끼고 그리고 눈과 호흡기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가금류와 접촉할 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9개 주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있었고요. 34개 주에서는 야생 조류 감염 사례가 보고돼서 현재 미국에서는 가금류에 대한 광범위한 살처분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자를 했던 몬트로스 카운티 농장도 가금류 살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농업 소식 함께했습니다.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변홍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농촌들도 그렇죠. 이제 일손들이 좀 필요하시고 바빠지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전북 지역에 계시잖아요. 네. 요즘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저도 28일 날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짜투리탕은 지금 모내기를 다 끝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예, 밭에다가 뭐 고구마나 참깨, 들깨 뭐 이런 거 심어놨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 관리하고 또 모내기 준비하고 모내기를 하려면 또 논에다가 물도 잘 대놓고 또 그렇죠. 갈아놓기도 하고 해야 돼서 예. 그런 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좀 뭐 그 요즘에 또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일하시는 예. 분들은 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정말 더울 시점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쉬고 있잖아요. 예. 조금 선선해지면 좀 나가서 일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새벽 시간대 이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모내기 네. 전인데 아까 이제 뭐 논에다가 물도 대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뭄 대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수지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농수로 이런 데가 관리가 좀 그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해주고 있어서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물이 좀 적으면 이게 모내기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물 대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이게 물 대다가 우리 아전인수라고 가끔 이게 좀 다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물 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이게 물이라는 게 또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죠. 이제 농수로가 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예.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되는 분들은 답답하거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4차 네.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요즘에 또 농업 네네. 분야에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우리가 뭐 자동화도 예. 많이 굉장히 돼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 나면 물 주는 게 또 영양제 이런 거 주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상당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최근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다뤘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굉장히 특별한 작업,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봄이 되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농사 일을 하는 것과 또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밀려있던 겨울에 못했던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농사할 때도 그렇고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밭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경계가 침범돼가지고 굉장히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좀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지금 이 사례가 최근에 이제 그 배수로나 이렇게 그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대야 되니까.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배수로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배수로가 대부분 논이나 바다하고 경계를 바로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통상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아.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과거부터 계속 사용하던 배수로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경계가 맞겠지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니 원래 여기까지 내 땅이었는데 내가 농작물 심으려는데 왜 배수로 공사로 내 거 그 밭 작물들 다 캐내버려? 이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주민들이 그 경계에 침범돼가지고 내 농작물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꼭 이제 화가 나시니까 처음에 말로 하시다가 측량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때 법적으로 대응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관이라고 하죠. 뭐 지자체. 네. 지자체가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 그 어떻게 보면은 배수로가 그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한 뭐 폭으로 한 1m 정도가 침범돼 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자체 땅인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하고 그 원래 농작물을 심어놓으신 분이 병원에 간 사이에 그냥 말도 안 하고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농작물이 많은 농작물이 심어진 농작물들이 훼손이 되고 예. 또 땅도 이제 막 이렇게 파헤쳐놓으니까
이제 그 병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봤더니 집에 와서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와. 그래서 예. 결국은 측량까지 했더니 지자체가 땅을 침범해가지고 농민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예.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분 이제 분쟁이 됐죠. 야, 그러니까 그 잠깐 병원 간 사이에 그냥 지자체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버린 거네요. 그냥. 네네. 관행적으로 있던 배수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네. 따져봤더니 이제 병원 가신 분의 땅이었던 거고 거기에는 그렇죠. 농작물들을 다 뒤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손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제 구청이나 뭐 지자체 실수니까요. 뭐 네.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그 사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큰 문제인 게 농민들께서는 상처를 받거든요. 굉장히 큰 그렇죠. 상처를 받거든요. 농작물을 예. 또 자식같이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또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먼저 뭐 측량을 한다든지 좀 조사를 좀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은 일단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분쟁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발생을 하면은 저희는 다 확인하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제 정말 철저하게 이제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부시가 돼갖고 큰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이제 찾아가셔갖고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거든요. 예. 저 같은 이제 마을 보건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법률 상담 받을 곳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하려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이행해주지 않으면 바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로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작물이 갈아엎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일단 농작물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면 처벌 대상이에요. 재물손괴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물손괴죄로 갑니까? 아. 예, 그 재물손괴죄거든요. 우리 예.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도 재물손괴죄여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 이렇게 좀 침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면 재물손괴죄지만은 그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내 땅이니까 심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은 네. 잘못하면 또 우리가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어요. 농사하는 업무를 또 방해한다고 해서 예. 네, 근데 일단은 뭐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이미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농작물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농작물을 훼손할 때 우리가 막 포크레인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때려부수고 막 이러면 막 파헤치고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위험한 물건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손괴죄가 될 가능성도 아유, 충분히 있거든요. 복잡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이제 처벌받을 정도의 또 불법행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아. 예. 근데 이제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조금 이제 시기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심었는데 훼손했다고 하면 다시 심을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농작물을 다시 심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 물어달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농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했을 때 받을 이익을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청취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박종수님께서 땅 사놓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계셔서 거기에다가 호박과 옥수수를 좀 심으려고 하는데 주인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그냥 심어서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남의 땅이나 심는 건 불법행위고요. 아, 네. 예, 어떻게든 좀 연락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 사실 이제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예. 예, 농작물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아마 심으신 분이 인정을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대신 예, 대신 그 사용료를 그 토지 이제 농토니까 사용료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결국은 이제 무단으로 심으시면 그렇게 법률 관계는 해소가 되겠지만,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사용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네, 그렇겠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만하게 그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지 35일 만이고요. 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난 지 하루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다소 미룰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강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측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야당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김현숙 후보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요. 네. 다만 야당이 주요 낙마 대상으로 꼽았던 정우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초대 내각 18개 부처 장관 중 복지부와 교육부를 제외한 16명이 임명됐는데요. 네. 이 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은 6명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후 곧바로 취임식을 가진 한동훈 장관은 이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돼도 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즉각 다시 출범시키겠다라고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도 관심인데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이 검찰 인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총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두봉 지검장은 이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전력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여완섭 대전고검장, 김우건 대구지검장 등 이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이 탈검찰 추세였던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도 다시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내에 성추행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는 파견 중이던 법무부 성범죄 대응 TF에서 원대 복귀 명령을 받자 반발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고요. 예. 이문정 검사도 법무부가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서 이 특별 사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더니 이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다라며 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국회 입법권을 저지하겠다는 검수사를 장관으로 밀어붙였다라면서 이 초당적 협력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네. 이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금남로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전야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년여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 전야제에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로 치러졌고요.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예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5.18 광주민주묘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제창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념사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입장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호남행을 환영한다면서 헐리우드 액션에 그치면 안 된다라며 이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표현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논란의 시가 또 한편 나왔습니다. 네. 지난 2001년 비매품으로 펴낸 시집이 있는, 그 시집에 있는 네. 이 전동차에서라는 시인데요. 시 한편, 네. 네. 이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된 논란의 대목은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시와 똑같은데 네. 여기에 추가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 전용 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남자아이들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 왜곡된 성인식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윤 비서관은 해당 질의에 즉답을 피했고요. 이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서만 포괄적 사과만 했습니다. 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한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생일에 생일빵을 받고 뭐 해줄까라고 묻길래 네. 뽀뽀해줘라 해서 볼에다 뽀뽀한 것이다라는 다소 좀 이상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 추경 편성을 하면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짜면서 이 다른 예산의 일부를 줄였는데요. 그 줄인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중에는 전투화나 헬멧 같은 장병들을 보호할 장비와 물자 예산 3,300억 원과 장병들의 숙소와 식당을 새로 짓고 고치는 예산 4,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원을 확보하면서 대신 다른 부분에서 7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네. 국방에서만 1조 5천억이 삭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대응, 그 노후 함정 교체, F-35 전투기 성능 개량 등 이 전력 강화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삭감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두산 건설과 성남 FC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달 초 성남 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올해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따른 것인데요. 네. 이 두산건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분당구 정재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것이 의혹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퇴임을 했군요. 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 내내 최전방에서 싸웠던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수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 정은경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는데요. 4년 10개월 만에 중책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 네. 이 정은경 청장은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는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겠다라면서 머리를 아예 짧게 자른 일화도 있고요. 또 잠은 제대로 자느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잔다라고 답한 것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란 구두, 또 직원들과 밥 먹을 때만 쓴 이 검소한 씀씀이가 드러나는 업무 추진비 이용 내역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은 기념사진 때 촬영 때는 이 존경한다라는 뜻의 수어로 방역 현장의 공무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온 뒤 이 서울대 의대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군요. 네, 특별검사는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변호사로서도 여성범죄 사건